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우리 뭐 예전 뭐 속담 혹은 뭐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뭐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아, 정말 우리 100년 앞에는 말이죠. 밥알 찹쌀떡이라고 있습니다. 네. 혹시 드셔보셨죠? 네네. 네. 떡에 실제로 밥알들이 살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떡하면 그 뭐 밥알들이 이제 다 으깨진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 밥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치 그 밥 먹는 듯한 느낌으로 예, 드실 수가 있고요. 또 지나치게 달지 않습니다. 뭐 시중에 파는 것도 보면 너무 달아서 먹고 나면 막 속이 좀, 예, 좀 너무 달달구리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백년화편은 아, 그렇게 달지 않은 든든한 한 끼 식사처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드셔보시면. 아 그럴까요? 네, 아, 말이 좀 필요 없군요. 아마 얘기를 다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연블리님의 말씀처럼 그냥 드셔보십시오 한번. 네. 네, 한번 드셔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산업의 쌀 같은 존재죠. 우리 반도체 이야기. 요즘 왜 이렇게 삼성전자가 좀 못 가고 있는지 이 얘기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이 지금 자리에 주고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승우 센터장님 반도체 전문가시고 워낙 그 리포트들도 훌륭한 리포트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리포트는 이제 우리 연블리님이 일일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우리 선생님. 글쎄요. 네,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리포트 최근 리포트까지 다 검토하고 계신 예, 거죠? 읽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아마 질문들이 조금 날카로울 수 있어서 네, 미리 좀 경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잘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시니까. 네. 네. 자, 최근에 우리 센터장님의 리포트가 이 서프라이즈 너마저란 제목의 리포트가 있었습니까?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 네. 그거에 대한 코멘트 보고서고요.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 인디 그룹인데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그룹을 아. 제가 좋아해요. 아, 예, 유명하죠 인디래도. 네, 네. 그래서 제목을 좀 그렇게 지었고요. 이제 그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주가 전망이 어떨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우리 염승환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의 그 내용과 주가 사이의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도 결국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그날 당일은 주가가 좀 빠졌죠. 결국은 예, 삼성전자한테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이제 서프라이즈는 지금은 그냥 필수다. 그리고 그 이상의 뭔가를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반도체가 좋거든요. 좋은데 왜 주가가 안 가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뭐랄까 궁금증, 그 답답함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어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네. 드릴까 해서 좀 나오게 됐습니다. 예, 삼성전자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아,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잣대가 좀 왜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네. 그렇죠. 가혹하죠. 네, 가혹한데 가혹한데 그게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메모리 주식들이 현재 다 그렇습니다. 메모리. 사실은. 마이크론도 그래? 예,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에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네. 주가 한 5% 빠졌거든요. 실적 발표 후에.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체들도 실적을 선반영한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선반영하는 정도가 한 6개월에서 9개월 그 정도 이후의 상황을 짐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하반기 실적이 어떨 거냐. 근데 그거는 좋을 거라는 거 다 알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는 뭔가 이 돌파구가 안 되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싸죠. 사실은 해외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분명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메리트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데들도 보면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결국은 옛날부터 하던 속담이 있잖아요. 메모리 특히 뭐 DRAM 주식은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판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맞아요.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도 훨씬 좀 당겨져서 네. 지금 미리 주가가 상당히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좋을 것이다. 이제 이거는 사실은 메모리 주식에는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그 이제 설명은 해주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센터장이 보고서 본 것 중에 그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삼성전자가 저도 그 보고서 처음 알았는데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200조 이상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 중에서 네. 매출액이 탑10 안에 들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탑10 안에 드는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0개씩. 근데 그 중에 삼성전자가 4위다. 그러니까 네. 시총 200조 넘는 아주 큰 회사들 네. 가운데 네. 매출액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은 회사가 몇 개 네. 없는데 그 위에 보니까 뭐죠? 그 애플 있고, 네. 뭐 아람코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애플, 아람코, 아마존,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삼성이 네 개밖에 네.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네.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익이나 매출 규모로 보면 굉장히 높게 시총이 형성돼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시총 기준 15위 정도 하나요? 네. 억울하죠. 그러니까 네. 삼성 입장에서 억울하죠. 저도 그거 네. 보고 이게 말이 되나? 그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제가 질문 드린 대로 너무 과혹한 것 같아서 진짜. 과혹하죠. 예. 예. 근데 삼성전자 주가를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셨던 센터장님이시죠? 그래도 삼성전자 상대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연초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렸던 이야기가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굉장히 네.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아마 3프로에 나와서도 비슷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네.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슈퍼사이클 그동안에 이제 두 번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그러면 그 전에도 그 미리 슈퍼사이클이 올 거를 아는 적이 있었냐 네.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지나서 알게 된 것이고 이게 미리부터 슈퍼사이클 이렇게 해서 그게 끝까지 간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제 지금은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기보다는 파운드리 슈퍼사이클입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뭐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삼성전자도 주가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네. 뭐 메모리 기존에 잘하던 걸 뭐 더 잘하는 조금 건 안 되고 이거는 한계가 있고요. 그동안 잘 못했던 파운드리에서 과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파운드리를 돌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올해 1분기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적자를 냈거든요. 네. 물론 거기에는 삼성이 좀 못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텍사스에 정전이 나면서 이렇게 피해가 온 것도 있지만 하반기에서 이제 연말로 가면서 저는 좀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고객 수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운드리 고객이 네. 뭐 TSMC처럼 이렇게 되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 큰 고객들이 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고객들과의 계약이 네.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그 컨트랙 가격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뭐 파운드리 가격이 올라가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가격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을 못 올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상반기 지나서 아마 3분기 중에 일부 계약들이 만료가 되고 계약을 갱신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게 될 것 같고 상반기 때 다소 부진했던 이 8나노, 5나노 그 수율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고객, 예. 고객과 뭔가 좀 그 좀 더 나아가는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계약이 맺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추정하는 그 고객은 이제 구글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 그래서 구글이 지금 이제 반도체를 많이 사가거든요. 구글. 네네. 자기네 데이터 센터도 있고 또 구글의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구글의 픽셀폰이라고 하는 이제 자체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그 프로세서 요거를 삼성이 아마 공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애플처럼 많은 물량은 아니겠죠. 되게 적은 물량인데 지금 저는 이제 구글과 삼성과의 그 미럴 관계를 굉장히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삼성.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구글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를 공고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애플은 나름대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 OS를 일부 좀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홍멍이라고 하는. 네. 그러면서 사실 또 안드로이드 약간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LG는 또 이제 핸드폰을 접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구글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의 강력한 우군은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뭔가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괜찮은 조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이번 하반기 한 연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쯤에 약간 벌어지는 그 상황은 상당히 재밌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네. 이게 아까 이제 그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슈퍼사이클 얘기 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슈퍼사이클. 근데 그게 그걸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로 왜 이쪽은 슈퍼인데 이쪽은 아닌지. 아, 저희가 이제 슈퍼사이클의 정확한 정의는 네. 없어요. 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정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뭐냐면은 2년 연속 그 DRAM 평균 연평균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슈퍼사이클이 완성이 되려면 올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까지 가격 상승이 이어져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메모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지난 그러니까 그 기존 고점 매출액을 넘어서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좋기는 하지만 지난 2018년도에 기록했던 그 뭐 월별 매출 또는 분기 매출을 이번 사이클에서 넘어갈 거냐 이건 아직은 몰라요 제가 우선. 근데 이제 파운드리는 네. 그 메모리보다는 사이클이 좀 완만하잖아요. 그냥 계속 쭉 성장하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계속해서 신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파운드리는 정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반도체 산업이 크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제품이 제가 이제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 제네럴 퍼포즈 IC가 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IC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제네럴 퍼포즈는 예를 들면 DRAM이나 네. 또는 인텔이 만든 CPU 같은 것들이에요. 네. 이거는 반도체 업체가 제품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그 고객들이 사가는 그런 방식이고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은 뭐냐면 고객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주문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흐름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점점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파운드리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그 강한 이제 매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아까 그 구글 관련해서 이제 구글이 굉장히 그 삼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구글폰을 제대로 만드는 데가 뭐 삼성 말고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구글 폰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폰을 만든. 예, 안드로이드 이제 강화할 수 있는 네. 최적의 파트너는 삼성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구글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림이 전혀 잘 안 그려지는데. 아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지금 파운드리 슈퍼사이클의 또 다른 한 중요한 요인은 이제 애플의 변화예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뭐 그 동안에 이제 스마트폰의 AP는 자기네가 만들었지만 네. 올해 마시는 것처럼 자기네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 M1 네. 프로세서라는 걸 이제 직접 설계해서 나왔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 PC 인더스트리에 큰 변화를 야기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애플이 결국은 이제 선구자가 되는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업체들도 제가 볼 때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도 자기네 데이터 센터 또는 자기네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칩을 네. 설계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도 그렇게 나갈 것이고 심지어 넷플릭스도 나갈 것이고 어쩌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인텔에서 벗어나서 그 자기네들의 그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이 칩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디바이스가 없는데도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아, 네, 네, 네. 그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왜냐면 사실은 페이스북의 데이터 센터랑 네. 구글의 데이터 센터, 넷플릭스의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아, 성격들이 조금씩 다르군요. 네. 그럼 거기 그냥 일반적인 CPU를 갖다 쓰는 것보다는 거기에 최적화된 이런 반도체를 갖다 공급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를 사가는 업체들이 뭐 서버 업체나
또는 뭐 PC 업체들이었다면 이제는 IT 서비스 업체들이 주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과연 이제 누가 잘할 수 있느냐? 네. 보면 이제 당연히 일단 TSMC가 초선에 꼽히겠지만 그 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TSMC의 전략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텔은 아직은 사실은 그 이제 조금 더 나간 얘기지만 이제 ARM 아키텍처를 안 쓰고 자기네 X86 아키텍처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그 반도체의 저전력 설계 기조랑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업체는 이제 삼성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이제 삼성이 앞으로 구글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게 되면은 좀 너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많이 엮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그 삼성이 구글과의 파운드리 분야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이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 근데 IT 서비스 쪽이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이제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간다면 그게 시장 규모는 꽤 큰 편인가요? 이게 굉장히 큰 편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인텔은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결국 TSMC랑 삼성전자 말고 다른 업체들은 아예 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시장 규모는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과연 어느 정도의 그 포션이 그 인텔 아키텍처에서 ARM 아키텍처로 넘어갈 건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그 시장 규모는 이제 그 결국은 삼성이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과의 이 협력을 잘해서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텔은 뭐 저희가 잠재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ARM을 사용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인텔은 자체 아키텍처를 네, 쓰기 때문에 그쪽의 노하우가 아직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업체들이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삼성, TSMC 이외에 누가 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서버용 시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버용 시장의 이런 쪽은 뭐 5나노, 3나노 이런 프로세스를 쓰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그쪽 시장에 진출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그러니까 네, 제가 느끼기에는 삼성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TSMC에 어차피 밀리고 있는데 잃을 거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글하고 손을 잡으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 PER이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좀 하나 될 것 같아서 잘해야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되게 좋은 건 맞는데 네. 중요한 거는 잘해야 됩니다. 네, 잘해야죠. 맞습니다.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저 목표 주가는 그래도 유지를 하셨네요, 그죠? 예예. 예. 네, 10만 5천 원. 여기 언제쯤 목표갑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12개월 타겟 프라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고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저는 기대를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반도체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그 삼성급의 전 세계 매출과 영업이익이 둘 다 탑10에 드는 회사가 전 세계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그 가치가 좀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어차피 삼성전자 얘기니까 그냥 계속 질문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예. 그 삼성전자 아니 저도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계속 여기저기 뭐 자료도 보고 하다 보니까 요새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5나노에서 이제 3나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3나노에서 TSMC가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핀펫 방식이라고 하고 삼성전자 이번에 게이트 홀 어라운드라고 GAA 방식을 이제 개발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그 설계 자동화 회사 시놉시스라는 회사 통해서 3나노 GAA 기술 전환 속도 낸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센터장님께서 좀 한번 이거의 GAA 방식이 성공하면 왜 좋은지 실제로 삼성전자 지금 양산을 한 건가요? 아니면 개발을 아직 하고 있는 건지? 아직 완전히 양산 단계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미세 공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이게 이제 뭐 굉장히 내용이 깊어질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은 전자회로잖아요. 전자회로는 그죠, 예. 그 안에서 이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 이게 그 회로가 너무 가늘어지게 되면은 그 전자라는 건 또 파동의 성격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리키지가 생기게 돼요. 특히 우리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좀 가둬둬야 되거든요. 네. 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가둬둬야지 그 신호가 유지가 되는데 네. 이게 넘어간단 말이죠. 이게 지금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전기가 이제 새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데
이제 기존의 그 플라나 방식, 그러니까 2차원 방식의 트랜지스터는 네. 그 열었다 닫았다는 그 부분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네. 그리고 이제 핀펫은 그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조이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꽉 조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전체를 완전히 움켜쥐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미세화를 할 때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방식은 이제 삼성이 좀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고 네. 이게 이제 솔루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핀펫으로 처음 넘어갈 때 삼성이 사실 TSMC보다 한 단계 앞섰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핀펫을 제일 먼저 적용한 회사는 사실은 인텔이었고 그 다음 넘버 2가 삼성이었고 그 다음에 TSMC가 따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TSMC 그 안에서 이제 다시 역전을 했는데 기술이 약간 이제 바뀌는 거죠. 한 단계 더 그 높아지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면서 삼성은 거기서 한번 다시 한번 재역전의 기회를 시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이걸 하게 되면 고성능 저전력 뭐 초소형 네.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뭐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되면 그 센터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좀 미국의 고객사가 많은데 이걸 좀 뺏어올 수 있을까요 혹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삼성의 파운드리를 잘하려면은 네. 사실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정 기술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는 이제 고객 확보고 세 번째는 생태계인데 공정 기술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이 TSMC랑 엎치락 뒤치락하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러면은 그런 와중에 이제 고객들이 정말 삼성으로 올 거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그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삼성 비즈니스는 결국은 고객과 이제 경쟁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반도체 그 기술에 비해서는 사실은 고객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엊그저께 보면 이제 전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트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러면 삼성이 어떻게 고객을 이걸 끌어올 것이냐 사실 네. 이게 저는 이제 앞으로 삼성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 예전에 막 분할 이슈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분할하면 근데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파운드리를 삼성전자 내에서 네 그러면 네. 이제 고객과 경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가능성은 사실 뭐 모르는데 네. 저도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파운드리라는 거는 다른 전기전자 업체 또는 IT 업체들의 주문을 받아야지 되는 건데 그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애플 반도체도 원래 100% 삼성이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지금 이제 0%가 된 거예요. 왜냐면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최대 경쟁 업체이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딜레마 뭐 이 구조를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선 제일 좋은 거는 좋은 삼성의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삼성 밖으로 완전히 뛰어내고. 근데 밖으로 뛰어내면 다른 기업들이 애플이 예를 들면 아 저기는 이제 다른 회사야라고 인식은 해줍니까? 그래서 뛰어내고 거기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애플이나 저는 이제 이건 제 바람입니다만 아, 애플이나 뭐 퀄컴,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투자죠. 거죠. 아. 투자를 받고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켜라. 아.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TSMC랑 삼성 파운드리 네. 이거가 아주 재밌는 게임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고객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고 주가상으로도 저는 상당히 그 좀 유리하게 현재 주주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하여튼 최대 주주가 되긴 되되 네. 대신 애플 뭐 다른 뭐 구글 뭐 이런 데서 이제 투자 받아서 이건 우리만 컨트롤하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걸 상장을 시키는 거죠. 네. 그들에게 보여주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뭐 경쟁 뭐 이런 이슈로 그 주문을 못 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애플 입장에서도 네. 언제까지 TSMC 100% 의존하면서 그죠.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리스키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삼성이 뭐 기술 일단 받쳐줘야 되겠지만 네네네. 그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은 저는 상당히 생산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엄청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뭐 1, 2조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TSMC랑 경쟁하려면 뭐 수십조가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돈은 누가 삼성전자 계속 넣어요? 아니면 그런 돈들을 이제 투자를 받아서 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얘기하자면 긴데요. 아, 그렇습니까? 긴데 사실은 그 제가 그 삼성 파운드리를 볼 때는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야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삼성 파운드리가 TSMC만큼 돈을 못 벌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도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결국은 삼성 파운드리가 삼성 메모리 안에 메모리랑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메모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예를 들면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좋은 장비도 사서 EUV 장비도 먼저 뭐 이렇게 사서 네. 좀 테스트해보고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올라왔는데 이게 밖으로 나갔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서 받지 말고 그 미국의 팹리스 업체들 네. 큰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애들은 아니지만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받아서 투자 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승부를 걸어봐라. 그렇죠. 승부를 거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운드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메모리는 우리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맞아요. 그 저도 이제 그 얘기하셔서 네. 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메모리 쪽은 사실 이제 6개월 지금 선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좀 주가 부진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내년에 혹시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생각했을 때 언제쯤 그럼 메모리가 좀 반등한다고 예측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얼마 전에 그 칭화유니그룹이 지금 이제 부도가 나서 파산 신청을 했는데 또 어떤 그 기사나 이런 보고서를 보면은 중국이 아직도 반도체 굴기 끝낸 것 같진 않다. 찾아보니까 뭐 기가 디바이스인가요? 뭐 창신 메모리 이런 쪽은 물론 나노수 기준으로 19나노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포기할 수가 없는 네. 거나 중국이. 그래서 결국에 이것 때문에 어쨌든 중국이 우리가 칭하윤이가 파산해서 방심할 건 아니다. 이런 또 얘기도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좀 중국 쪽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이제 메모리는 사실은 저는 좋게 보는데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올해 상반기가 그 디맨드가 사실은 좀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택트 뭐 이거다 네. 보니까 올해 1분기에 PC 출하 증가율이 물론 이제 기조 효과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얼마냐면 56%가 나왔습니다. 네. 이건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숫자가 나온 거예요. 네. 과거에 IT 버블이었던 2000년도에도 한 30%, 35%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간으로 보면 저희가 한 18%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1분기가 56%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떨어진 네, 것밖에 그렇죠. 안 남았다는 얘기죠. 마침 이제 오늘 발표가 나온 게 이제 2분기 PC 데이터가 나왔는데 증가율 얼마가 나왔냐면은 13.6%가 나왔어요. 확 떨어졌죠. 네. 그리고 연간으로 18%가 되려면은 그보다 이제 하반기 때는 더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도 수요 전망이에요. 그 2년 연속 두 자리로 성장을 하게 돼요. 이제 올해 10% 이상을 성장하게 되면. 근데 내년도 현재 전망은 물론 전망이지만 네.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이너스요. 네. 그 시장 조사 기관들이 제가 전망하는 게 아니라 시장 조사 기관들이 물론 시장 조사 기관들의 전망도 계속 틀리고 바뀌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상황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올해 1분기가 50% 넘게 증가해서 결국 쭉 내려가서 내년도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PC가 D램에서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지 않냐 이제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잠깐 보자고요. 그 올해 한 20% 성장하던 게 가까이 성장하던 게 내년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전체 비중은 크지 않아도 그 기여도는 굉장히 크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버가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이 소비의 축이 굉장히 크게 지금 변동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지금 확실하게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불안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뭐 반도체 공급이 증가해서 이게 꺼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둔화된다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수요가 어떻게 수요. 되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네. 그건 뭐 내년에 한번 보시죠. 왜냐면은 사실은 올 초에도 시장 조사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올해 PC 성장률 5% 봤어요. 5%.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게 10% 후반대를 보고 있거든요.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단 전망치는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데 그게 뭐 내년도 가서도 계속 언택트 이 바람이 계속 되면은 사실은 PC 수요가 그렇게 안 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뭐 내년에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이제 중국 반도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사실은 한국 반도체 가장 큰 리스크는 중국이에요.
뭐 아시겠지만 사실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중국이 디스플레이 투자가 왕창 되면서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중국이 그 한국 반도체에 크게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제가 5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많이 다르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이도나 이런 것도 너무 다르고 지금은 더 어려워진 게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그 미국이 다른 건 몰라도 중국이 반도체 하는 거는 죽어도 맞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미국의 기술을 그렇게 막는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아까 우리 여미사님이 이제 시놉시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반도체를 설계하려면은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코어 IP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EDA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시놉시스가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 EDA 툴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70%, 그리고 유럽이 26%를 갖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반도체 설계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아직은 그걸 안 맞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거를 틀어주고서 중국이 쓰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장비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뭐 EUV 네. 리소그라피 머신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램 리서치 장비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장비도 통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뭐 제 표현은 이런데 너무 빨리 발톱을 드러내는 바람에 그 반도체 굴기 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훨씬 더 지금 뒤로 연기가 됐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그 다른 업체들 이제 얘기하셨지만 네. 그 업체들도 사실 이제 미국 기술들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미국이 정말 세게 움켜쥐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중국이 반도체 굴기하기 쉽지 않고 사실 2015년도에 중국이 목표로 했던 그 반도체 자급률 목표가 얼마냐면 2020년에 40%, 2025년도에 70%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5년 동안 좋아졌느냐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예.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뭐 중국 우리가 주인을 해야 되겠지만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승승장구할 거는 저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뭐 눈에 보이는 연도 안에는 네. 그렇게 걱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혹시 관련해서 지금 시청자분들 질문 좀 한두 개가 있어서 그러면 그 중국에 우리 또 장비 업체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중국에 뭐 장비를 수출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럼 악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은 어쨌든 어떻게든 노력은 하긴 할 거니까 뭐 그런 후공정 장비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데 수출의 시장은 없습니까? 그 후공정은 사실은 중국이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전체 이제 우리가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별로 그 각 국가별 점유율을 저희가 쭉 한번 계산을 다 해봤는데 네. 후공정 분야에서는 사실은 중국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뭐 이제 중국도 사실은 그걸 M&A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후공정 업체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정 쪽에서도 사실은 장비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네. 꽤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M&A에 의해서 그 유럽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취득한 기술들이 많고 그 매출액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하죠. 약한데 문제는 이제 돈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 시가총액이 국내 반도체 장비 회사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할 네. 수는 없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가 걸리는 게 너무 많고 그 정말 핵심 장비 이런 것들은 거의 제가 볼 땐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제 중국 쪽에 거래하는 업체들 꽤 있는데 그걸 떠나서 사실은 중국이 호시탐탐 노릴 수가 있죠. 예. 한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 중에 네. 기술은 있으나 뭐 예를 들면 생각만큼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는 회사들 그거를 많이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우리나라 회사들 가운데 예. 그런 걸 중국이 인수한다든가 뭐 그럴 수 있죠. 있다는 예.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물론 그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미국의 영향력에서 저희가 완전 자유로울 수도 없고 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술이 넘어가게 되면은 뭐 디스플레이 꼴이 안 날이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거는 뭐 센터장님께 여쭙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혹시 삼성전자가 뭐 분할하면서 미국 상장을 검토를 내부적으로 좀 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닌 걸로 알고 계시고. 아, 아닌 걸로 알고 계시고. 네. 혹시나 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질문이 좀 들어와갖고. 그리고 제가 질문 이제 끝날 시간 다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궁금, 이제 그 센터장님 좀 의견을 좀 그 묻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지금 너무나 부진하고 뭐 어떤 것도 백약이 무효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 또 내년에 메모리도 좀 약간 이제 전망치가 좀 안 좋은 건데 그러면은 내년에 진짜로 안 좋아진다고 가정을 하고 그게 지금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건지 지금 주가에 하방은 좀 단단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영원히 이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또 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삼성전자 이제 주가를 그 아주 장기로 네.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 빅 랠리가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이제 빅 랠리가 있어요. 빅 랠리의 정의는 뭐냐면 일단 주가가 두 배 이상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우리 코로나 4만 원 밑으로 갔다가 이제 9만 6천 원까지 주가가 네,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빅 랠리죠. 네. 그리고 나면은 보통 이제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습니다. 그 기간은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1년 이내 정도 기간은 조정을 받고요. 그 조정 폭은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예전에는 한 30% 후반을 받았고 최근 들어서는 조정 폭이 대략 한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사이클 정도라 그러면 좀 조정을 과하게 받는다 치더라도 한 20에서 한 25% 정도 조정. 지금에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고점 대비 25%. 네.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냐면 7만 원대 중반 정도가 나와요. 그러네요. 네. 7만 원대 중반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년도 이제 조금 네. 상황이 안 좋다. PC가 정말 그 현재 예상대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래서 조금 슬로우해진다 그러면 지금 7만 원 이제 중후반이니까 네. 조금 더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쪽 그래서 이제 어떤 돌파구가 나온다. 돌파구.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나면은 제가 볼 땐 또 힘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삼성이나 매출액이나 영업이 비슷한 회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억울하거든요. 그분들이 분명히 장기간에 걸쳐서 좀 해소가 될 거고요. 그걸 돌파하신 이제 그 캐털리스트가 기본 삼성이 그동안 못했던 파운드리 그리고 또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불명확하긴 한데 그 삼성이 원래 이제 현금이 되게 많잖아요. 네, 현금이 많죠. 근데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삼성이 현금이 많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 우리 개인들도 현금 많은 게 죄악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좋은 자산을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삼성도 이제 그런 쪽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또 삼성이 지금 네, 네,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돌파구가 나올 필요가 있다. M&A 같은 거. 뭐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장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이건 뭐 반도체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혹시 뭐 전기차 뭐 이쪽으로는 움직임이 별로 없나요, 삼성이? 삼성이요? 예. 네. 삼성 전자가 뭐 직접 팔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삼성은 뭐 그쪽에 뭐 예를 들면 자동차용 반도체를 어떻게 좀 한번 해보든지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죠. 예. 아니 전기차 하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하나?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또 전기차를 또 하면 만약에 만들면 제가 또 아까 이제 센터장도 얘기하셨지만 네. 고객사 또 이해충돌 관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전기만 해도 이미 카메라 모듈을 뭐 미국의 유명한 전기차에서 납품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예. 근데 그런 충돌 같은 것들도 고려를 아마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연블리님은 이제 우리 선생님께 다 질문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뭔지는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삼성전자 올라갈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 파운드리. 네, 근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파운드리. 파운드리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무슨 M&A 요 뉴스가 나올 때가 아마 주가가 힘 받을 가능성이 근데 아 맞아 이게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건데 제가 그 센터님 자료 보다가 보면서 놀랐던 게 진짜 삼성전자가 8년 동안 매출액이요 정체돼 있더라고요. 200조 원 근처에서 그냥
그 잠깐 올라갔을 때 240조도 한번 갔던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돌파구는 M&A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거 안 하고서 아니면 이제 못하던 걸 새로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라서 포트를 되게 자세히 보시네요. 저는 다 읽어봤어요. 삼성은 제가 2012년도에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때 애널리스트들 모아놓고 2020년 장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2012년도에. 2012년에? 네. 2012년.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 이제 매출액 200조를 넘었거든요. 네. 2012년도에. 2020년 타겟 매출액 목표가 얼마냐면 400조였습니다. 400조. 아, 400조. 네. 근데 지금 236조거든요. 작년에 236조였거든요. 사실은 성장을 못한 거죠.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낮은 겁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은 성장이 나와야지 거기에 저희가 프리미엄을 주는데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네, 뭔가가 나와야 지금은 반드시 그게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뭐 갤럭시도 되게 잘 팔릴 때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죠. 예.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확 뜨기 맞아요. 시작을 했고 아. 그다음에 그때 삼성이 이제 목표를 세웠던 것들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바이오, LED, 태양광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안 됐죠. 네. 배터리도 얘기하고 그나마 이제 조금 성과가 나오는 게 지금 늦었지만 배터리 조금씩 준비하고 있고 바이오 약간 근데 그때 계획에 비하면은 훨씬 못 미칩니다 아직도. 사실은. 네. 이제 그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을 테니까 당연히 뭔가 성장 동력을 분명히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찾긴 찾겠죠, 그죠? 네.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네. 잘할 거라고 저는 뭐 믿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그분들이 잘 연구하고 계시겠죠, 지금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진 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과 함께 반도체 전반적인 이야기, 특히 삼성전자 왜 이렇게 가격이 못 가고 있는지 등등 네. 저희가 궁금한 거 좀 많이 여쭤봤던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 저희와 함께 또 해주신 이승우 센터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혹시 뭐 홍보하실 거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네. 알겠습니다. 자, 유진 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